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대선 후보들은 자신들의 취약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 강남과 송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호남에서 지역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지세가 취약한 서울 강남과 송파에서 하루를 꼬박 보냈습니다. 직장과 상권이 밀집한 곳을 누비며 직장인과 자영업자, 젊은 층 표심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봉쇄는 불가능하다. 스마트 방역과 경제 부스터샷을 약속하며 경제 대통령에 더해 위기 극복 총사령관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만들어주십시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취약 지역인 호남에 공을 들였습니다. 광주와 전주를 찾아 지역주의를 몰아내고 지역 발전을 이루자고 호소했는데, 민주당을 정면으로 겨냥해 선거 전문 정당이다, 본때를 보여주자 비판했습니다. 충북 청주와 강원 원주 유세에서도 지역주의 사슬을 끊어내자 거듭 강조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예외 없이 아주 예쁜 옷을 입고 나타나서 과자도 들고 나타나서 이거 준다 저거 준다 해놓고 그래 수십 년 동안 뭐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전북 발전했습니까?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틀째 호남을 누비며 정치교체에 힘을 모아달라 말했습니다. 180석씩 100석씩 양당의 여러분들 모아줬지만 그 어마어마한 국회의원 의석수 가지고 도대체 뭐 했습니까? 이 동부시당의 상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줬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내일 서울과 경기 수도권을 누빌 예정이고 심상정 후보는 울산에서 선거운동 셋째 날을 이어갑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